막는 그 장벽들에 관한 고민 사연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근데 2번은 좀 새로워요. 예,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허벅지를 찌르는 고통을 안고 사는 13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 13년 이쯤 되면 대부분 부부 사이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 저한테 그래요? 아, 결혼한 지꽤 되셔가지고, 예. 그래요. 아, 예. 어때요? 그래. 하지만 이상한 건가요? 전 아직도 남편이 정말 좋아요. 아직도 남편만 보면 껴안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한마디로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저의 사랑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거부하냐고요? 아니요. 남편도 되게 좋아해요. 잘 맞는다. 혹시 시어머니가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다행히 멀리 대구에 계세요. 다행히 멀리. 목소리가. 그런데도 제가 제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나 저제나 만져볼까? 한번 껴안아볼까?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허벅지를 저 혼자 찔러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바로! 제두딸 때문입니다. 딸들 때문에? 아니 왜? 왜 그러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두 딸은 저와 남편이 스킨십하는 꼴을 못 봐요. 왜? 질투 안 돼. 글쎄요. 제가 남편한테 안기기라도 하면, 어머, 엄마 뭐 하는 거야? 오, 엄마 저질이야? 뭐 하는 거야? 저질이야? 아니, 쥐들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아니, 포동포동한 남편의 뱃살이 너무 만지고 싶어서 쓰다듬고 있었을 뿐인데, 딸은, 엄마 손대! 엄마 더러워! 더럽다고! 더러워! 더럽다고! 엄마한테?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더럽다. 아니, 제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냐고요. 보통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이 전달돼서 애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이 퐁퐁 샘솟는 엄마 아빠를 보고 징그럽다, 더럽다, 저질이다로만 인식하는 철없는 두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스킨십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네요. 신동엽 씨라면 우리 딸들을 잘 설득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동엽 씨 도와주세요. 예. 대놓고 우리 신동엽 씨를 지목을 하셨네요. 예. 아니. 스킨십 어때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연애 때부터 하여튼 저 살벌했어요. 저.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하죠? 아니요. 만나자마자 바로 해요? 응. 아니요, 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악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니, 처음 만났을 때요. 무슨 얘기야? 아니, 제가 아나운서 되고 처음 만난 연예인이 서경석 씨였는데. 네. 그랬어요? 네.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네네. 네.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제 손금을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아, 이런 고전적인 스타일. 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손금 봐준다. 근데 아니, 실제로 약간 그런 진짜 걸잘 봐줘요. 알아요. 네, 진짜 봐준 거예요. 전 알아요. 아, 그래요? 잘 알아요. 아니, 그렇게 그 말 맞다면 은혁 씨뿐만 아니라 저도 봐줬어야죠. 처음이 그때 그거 배우기 전이에요. 저는요? 네, 배우기 전.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박은영 씨 손을 본게 아니라 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야, 부차다, 부차. 아니, 뭐, 결혼하기 전이고, 지금의 부인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아, 훨씬 전이죠. 아니, 그럼 괜찮아요. 여자 개그맨 후배들은 잘안 봐주고. 절대 안 그렇지. 이영자 씨는 스킨십 좋아하죠? 하고 싶죠. 되게 많이, 예. 되게 많이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안 해봐가지고, 예. 네. 예. 그래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좀, 예. 이 순진한 척 하는 연기도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여성인데. 어디 아, 그래요? 가요? 네, 어디 가요? 어디 아, 그래요? 가요? 네,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찾을 수는 없지만, 네. 자, 고민해 주신 거. 갑시다. 네, 그래. 빨리 갑시다. 동생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동생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난 뭘 잘못한 거야. 자식이 눈치 줘서 이 부부 간의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예, 고민의 주인공입니다. 나와주세요.